대한민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항모건조 프로젝트를 주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돼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초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폐약질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항모건조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1월 1일 중국 영해를 한참 벗어난 브루나이, 싱가포르, 베트남 앞바다에서 미중일 3국의 함대가 충돌했습니다. 미국 핵추진 항모 칼비슨 함을 주축으로 구성된 미일 항모전단 사이로 중국의 05-42형 장카이급 두 척과 056형 장다오급 한 척, 815형 정보수집함으로 구성된 중국의 함대가 난입한 것인데요. 장카이급 한 척이 항로를 변경한 일본의 이즈모급 경항공모함 카가이디를 바짝 추격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이나 하이난섬처럼 중국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곳이라면 중국의 이런 행동이 이해라도 가지만 자신들과 상관없는 다른 해역까지 마치 자신들의 영해인 것처럼 군대를 파견하고 타국을 위협했다는 것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런 몰상식한 행동은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점점 더 과격해지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독자적인 대양작전과 연합작전을 위해 한국이 하루라도 빨리 항공모함을 전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항공모함의 졸속건조와 낮은 배수량으로 인한 전력 부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항모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경항공모함을 성급하게 건조했다가 제대로 된 전력으로 써먹지 못할 폐물이 나올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한 곳에서 해법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인도와 호주 협력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두 나라와 함께 항모와 함재기를 공동 도입한다면 가격을 크게 낮추면서 그 수준과 전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벽이 많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중형 항모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한인호 3국의 초대형 항모 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해군은 삼직제로 모든 편제가 이루어집니다. 전시, 훈련, 정비로 나눠 최대 효율을 끌어올리도록 운영되는데요. 하지만 항모는 높은 건조 비용으로 인해 현재 한국은 경항모 두 척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한인호 협력을 통하면 항모 건조 비용이 낮아져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항모 사이즈와 수량을 뽑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함재기를 국산 KF-21로 통합한다면 250에서 350대가량의 신규 함재기 수요가 창출된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2021년 현재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항공모함 보유는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더 큰 항모를 만들어야 한다고 할 정도인데요. 그러나 그 체급과 규모를 두고는 말이 참 많습니다. 겨우 4에서 5만 톤급 항모로는 10만 톤급 항모를 잔뜩 보유할 중국이나 항모는 작아도 엄청난 수의 구축함 전단을 거느린 일본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란 것입니다. 이는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경항공모함이 운영할 수 있는 함재기 수는 아무리 많아도 20기 안팎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일시에 운영할 수 있는 함재기 수는 일반적으로 10에서 12대에 불과합니다. 함대 방공이든 대함 타격 임무든 정규 항모보다는 수가 모자랄 수밖에 없는 전력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항모를 건조할 것이라면 적어도 7만 톤 이상의 중형 항모를 건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독자 작전을 펼치면서 대양에서 원활한 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들이 펼치는 주장의 핵심은 방공과 초계 그리고 타격 임무를 위한 전투기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함재기 보유 대수가 큰 중형 이상의 항모는 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경항모가 태생적으로 보조전력으로 구상된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가 계획한 항공모함은 첫 건조가 바로 전력화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대형인 만큼 건조에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만큼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해군은 중형 항모를 건조했다가 실수를 저질러 불량 군함이 나오면 수습할 방법이 없어 경항공모함 건조를 통해 건조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 경항모를 이용해 향후 한국 해군의 요구에 맞게 중형 항모를 건조하자는 방침을 세워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는 문제가 많은 계획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인데요. 경항공모함에서 중형 항모로 넘어가는 단계적 항모 건조는 상당히 현명한 방식이지만 요즘같이 전쟁 위협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에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전력을 건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왕 항모를 만든다면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중형 항모를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건조기술도 발목을 잡는데요. 중형항모를 만든다고 선언했다고 중형항모가 하늘에서 뚝딱하고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제한된 예산과 경험 부족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항모 건조를 두고 경쟁 중인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위 각각 이탈리아 핀칸티리에와 영국 박콕을 협업 파트너로 선정한 것도 이들 회사의 설계 노하우를 전수받아 제한된 예산에서 훌륭한 항모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바로 중형 항모를 건조하기에는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기에 경항공모함을 건조하겠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한 번에 해소시켜줄 해답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국내 일각의 군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이 인도 호주와 협력한다면 다수의 중형 항모를 건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최근 꺼리튜브에서는 호주와의 항모 협력과 인도와의 함재기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는데요. 아직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견에 불과했기에 구체적인 구상이랄 만한 것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해당 영상이 나간 뒤로 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는데요. 그건 전문가들은 한국과 인도 그리고 호주의 항모연합은 충분히 생각해볼 만한 주제이며 성사만 된다면 세계 최대의 항모건조 사업이 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들의 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도와 함재기 개발을 추진합니다. 현재 인도는 비크란트급 항모를 건조해 전력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함재기만 운영할 수 있으며 계속된 사업 지연으로 항모 자체의 성능 역시 미래전에서 쓰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함재기의 경우 군 내부적으로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인도의 국산 전투기 테자스로는 항모를 이용해 적을 압도하기는커녕 적의 함재기로부터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인데요. 테자스는 전폭 8.2m, 전장 13.2m, 전고 4.4m, 18,700파운드급 GF-404 엔진을 장착한 단발 전투기인데요. R-73, R-77 공대공 미사일 등을 장비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우리군의 로우급 경공격기 F-50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성능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차세대 함재기인 젠-16이나 차세대 함재기로 준비 중인 젠-35와는 당연히 승부가 안 될 수준입니다. 인도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어 F-414 엔진을 장착한 TDBF를 기획했지만 언제 실전 배치가 될지 인도군 관계자들조차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 차세대 전투기는 6세대 전투기가 등장해 주력이 될 2040년대 이후에나 개발될 것이라는 비관론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F-35 같은 차세대 전투기를 사기에는 가격과 유지비가 만만치 않고 미국 방산회사들의 계량갑질을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항모도 문제입니다. 개발을 선언한 지 20년 만에 전력화를 눈앞에 둔 항모의 상태가 아주 엉망입니다. 2009년 용고를 거치한 군함이 2013년에 진수됐고 각종 문제를 해결하느라 아직도 전력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나 전력화가 완료될 예정이긴 하지만 이조차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즉 인도로서는 자국의 전략자산 확보가 진퇴양난의 처지에 몰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군 전문가들은 인도와 KF-21 네이비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면 TDBF 개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인도 해군과 공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엉망진창인 인도산 항공모함을 대체할 한국산 항공모함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인도와 함재기 개발이 성사된다면 항모를 준비 중인 호주를 끌어들일 수 있다고 전합니다. 호주는 최근 오커스를 구성하면서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받는 등 해군력 확장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 역시 항모 도입을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자국에 부족한 조선 역량으로 인해 전력 확충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호주에게 인도와 한국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KF-21 네이비와 항모 건조를 건조하자고 하면 호주 역시 긍정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군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각국마다 작전과 정비를 위해 최소 두 척의 항모를 건조할 것이므로 총 6척의 항모를 일시에 건조하는 초거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척수가 늘어난 만큼 건조 단가가 하락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같은 예산으로 더 큰 함정을 건조할 수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세 국가 모두 자체적인 핵 개발 역량을 갖췄거나 미국과 같은 강대국으로부터 군용 원자로 사용을 허가받은 나라들이고 또 모두 공통적으로 중국이라는 공공의 적을 상대합니다. 이 때문에 세 국가가 힘을 합친다면 원자력 추진 항모를 건조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런 배경이 성립되면 후보군에 오르는 항모가 생기는데요. 바로 프랑스가 추진하는
배수량 8만 5천 톤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팡을 경량화한 7만 톤 수준의 항모를 건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6척의 7만 톤급 항공모함과 250대가량의 함재기를 3국이 동시에 도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한국이 주도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3국 동시 프로젝트는 기술 제공에 인색한 미국 기업들 역시 이 사업에 참가하기 위해 각종 신기술을 내놓게 될 게 분명한데요. 캐토바 방식에 쓰일 전자식 사출기나 차세대 추진체계, 함정구조 설계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중국을 대응하기 위한 항모전력인 만큼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상대로라면 세 국가의 항모전력만 모아도 중국이 심혈을 기울여 육성 중인 중국 해군을 압도할 수 있으니 미국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대중봉쇄망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데 미국이 이런 절호의 기회를 마다할 리 없다는 게 세계 군사정치학자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의 군함은 무조건 자신들이 수주받아야 한다는 호주 조선사들의 갑질과 과도한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인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는 우리가 얻을 이득에 비하면 그리 큰 손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구조상 함정의 건조와 전투기 양산의 핵심 과정을 한국이 전부 도맡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설령 인도가 KF-21의 핵심 기술을 이전받고 호주 조선사들이 자국 항모 건조를 책임지더라도 남는 장사가 됩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개발 비용으로 인한 개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3국의 항모 표준을 대한민국으로 통일시켜 독자적인 항모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정비와 개량에 필요한 막대한 금액까지 한국이 주도하게 됩니다. 또 이를 통해 국내 방산업체들이 막대한 자본을 얻고 기술을 축적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 대한민국은 차세대 무기의 개발 역시 순조롭게 진행될 바탕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거대한 항모 생태계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한국산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초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